안녕하세요. 한가위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나요? 맛있는 전도 많이 드시고 송편도 드시고 차례 지내고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시겠네요. 집에 그 부엌에서 고생하셨던 우리 어머니들, 며느님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침 먹고 이제 가게에 나와서 잠시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요즘 코노들이 다 꽃을 피고 지고 하느라고 흰색꽃, 핑크색꽃, 찐핑크색꽃, 아이보리색, 노란색 지금 꽃들 피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밴드랑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나름 뭐 추석 밑에 가게도 바쁘고 집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영상을 제대로 못 찍어 드렸습니다. 예, 아직 꽃이 안 핀 아이들도 있고요. 꽃대 물은 애들도 있고요. 꽃대를 꽃을 다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페어소닉도 찐핑크 꽃이 핍니다. 24,000원 아이고요. 얘네는 미뉴텀 군생입니다. 얼굴이 한 60도, 70도 막 이렇게 이상 되겠죠? 네, 그런 이제 대품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머는 아직 꽃도 안 피고 있고요. 루비도 꽃 안 피고요. 트레카튬이라고 아주 이제 꽃대를 물고 있고요. 예, 요런 종류, 플라붐 종류, 요런 애들이 제일 많이 피고 있습니다. 앵코 케렌세. 2당 만원씩, 2두 아이들 2만원씩. 지금 근데 꽃을 피우면, 구매를 하시면 꽃을 내년에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의 빌로붐이나 미뉴튬 종류 애들은 노란 꽃들을 피워줍니다. 얘는 콤프레타라고 하고요. 저도 이 아이 꽃은 아직 보지 못했고요. 지금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콤프레타 12,000원이고요. 글로버섬 묵은둥이 8만원 아이고요. 레오칸텀 모양이 실생이다 보니까는 여러가지입니다. 레오칸텀 이제 3년차입니다. 만 2년 됐고요. 3년차고요. 15,000원씩. PC포르미는 보통의 얼굴들이 약간 이렇게 얼굴이 원숭이 얼굴이라든지 요런 라인 있는 게 특징입니다. PC포르미 군생 요 아이는 4만원인 군생입니다. PC포르미도 가격들이 엄청 다양하고 모양도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이렇게 빌로붐도 빌로붐이라고 하지만 그 빌로붐 속에 또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다 달라요. 얘는 빌로붐 추홍이라고 하고요. 빌로붐 추홍 2두하고 4두 아이가 있는데요. 추홍의 가격이 빌로붐 추홍 여기 있다. 빌로붐 추홍은 2당 만원씩입니다. 빌로붐 추홍은 2당 만원씩이고요. 빌로붐 자홍이라고 있습니다. 자홍은 지금 이제 물이 조금 필요해서 조글거리기는 하는데요. 라인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몸이 얘는 아주 깨끗한 연두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색이고요. 빌로붐 추홍은 몸에 그 연두색 그 몸에 녹색으로 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자세히 봐야 표가 나는 그렇게 다릅니다. 자홍은 2당에 12,000원씩이고요. 빌로붐 추홍은 2당 만원씩입니다. 네, 추홍은 여기 추홍이 꽃이 하나 피었네요. 추홍의 꽃은 주황색 꽃입니다. 그 다음에 오페라 로즈도 핑크색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오페라 로즈는 2당 2,000원씩이고요. 지금 현재 커팅을 해가지고 놓은 거라 뿌리가 아직 덜 실해요. 근데 코노피튬 종류들은 지금 분갈이를 할 철이고 그리고 너무 얼굴들이 많아서 부담이 된다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뿌리를 털어보면은 쪼갤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디가 보여요. 그거를 이렇게 쭉쭉 옆으로 이렇게 찢으면은
뿌리랑 같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커팅을 해가지고 심어두고, 뿌리 정리 싹 해서 심어두고, 그리고 조금씩 물을 주시면은 뿌리가 아주 잘 내립니다. 다육이보다 그리 어렵지 않고 잘 되어요. 오페라 로즈는 두 당 2,000원씩인데요. 오두, 그 다음에 얘는 구두 막 그러네요. 예, 물이 필요한가 봐요. 벌써 애들이 루비도 모르고 쪼글거리네요. 루비도. 칼큘런스도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칼큘런스 작년에 이런 정도 사이즈들이 보통 4만원씩 팔았었는데요. 올해는 칼큘런스 사이즈 좋은데 24,000원씩입니다. 이게 작년에 갖다 놓은 칼큘런스인데요. 보세요.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거의 두 배는 차이 납니다. 작년에 2만원 팔게 갖다 놨던 거고요. 지금 요 앞줄은 올해에 24,000원 팔게 가져온 건데요. 사이즈가 아주 크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24,000원이요. 그 다음에 데클리나텀 두 당 5,000원씩입니다. 데클리나텀 두 당 5,000원씩입니다. 얘네도 지금 꽃대들을 물고 있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휙 돌아가고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왔네요. 제가 판매하고 나면 또 사다 키우고 또 사다 키우는 미기올티우스입니다. 이제 코노랑 리톱스랑 요거랑 또 종류가 달라가지고 얘네는 이제 등치빨이 커지잖아요. 새끼도 달고 꽃도 특이하게 피고요. 이렇게 큰 아이가 있습니다. 미기올티우스. 이 정도로 키우려면 정말 우리가 키우려면 뭐 10년 막 그렇게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큰 걸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네, 지금 많이 컸어요. 여기도 지금 크고 있고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는 데는 더 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름 되면서 얘가 색깔이 좀 굳어지는 그런 색깔을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연두색으로, 밝은 연두색으로 막 크고 있어요. 지금 자구가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구가 신기해요.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빌러붐 이렇게 큰 얼굴 35,000원입니다 불게리도 한여름에 장마철에 위에가 살짝 무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른 한쪽으로 빼놓고, 물 안 주는 쪽으로 빼놓고 말렸더니만 위에만 살짝 물렀다가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1년 봄까지 잘 키워주면 내년 봄에 탈피를 싹 하고 나면 속살이 다시 나오면 깨끗해지니까 코노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노는 상처가 지금 있어도 탈피를 할 때까지만 참아주면은 탈피를 싹 하고 나면 새로운 얼굴이 나오니까, 껍데기로 벗어지고 새로운 얼굴이 나오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거는 레우칸텀 묵둥인데요. 백화가 피었네요. 레우칸텀이 백화입니다. 레우칸텀이 이렇게 백화를 피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우기까지는 세월이 몇 년이 흘러야겠죠. 애기에서. 그래도 코노들은 또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조금씩 한 번씩 탈피를 하면서 얼굴도 커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커지니까 재미있어요. 코노들은. 그래서 코노를 모으다 보니까는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예쁜 거는 또 안 팔고 싶은 건 한쪽에 모셔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많이 좋아서 막 몇 개씩 모아둬갖고 또 팔려고 또 내놓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다 뭐 판매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콩카붐 두 당 3만원짜리 아이들인데요. 콩카붐 얘네들도 흰색 꽃이 핍니다. 콩카붐 이것도 작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걸 한 대 모아놔야 되는데 그래야 보여드리기가 편한데 자리가 이렇게 막 맞춰서 그냥 크기별로 막 이렇게 맞춰서 놓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가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또 못 찾아갖고 못 갖다 놓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빌러붐도 오래 키우시면 대품이 됩니다. 그리고 꽃이 또 이렇게 한꺼번에 안 피고요. 차츰차츰 피어줍니다. 이렇게 피고지고 그래서 꽃을 오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 키우면은 군생이 되고 꽃도 계속 피워주니까 오래 볼 수 있습니다. 8월 요번에는 꽃이 빨리 핀 거예요. 8월 말부터 피기 시작을 하더니 벌써 지금 9월 10일인데 꽃들이 엄청 많이 폈거든요.
꽃을 보는 재미도 재미있습니다. 대형 주쿤덤 꽃. 얘는 테일러리아눔 꽃. 예쁜 국화 아니고 뭐죠? 예, 그런 국화꽃 같아요. 되게 귀엽죠. 르브르드 세우스 C393A 르브르드 세우스. 이것도 묵둥이고요. 이거는 소야가 아니고, 아니 소야 같아. 플라붐이 아니고 이름을 잘못 써놓은 것 같습니다. 네, 얘는 펠루시덤인데요. 펠루시덤 2두아이, 2두아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6두아이인데요. 펠루시덤도 자기 몸보다 크고 예쁜 꽃을 피우죠. 펠루시덤. 펠루시덤은 제가 두 당 1,000원씩 계산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비니카들도 열심히 잘 크고 있고요. 이게 묵둥이에요. 얘네들은 알비니카, 아우캠피아 요 아이들은 한 10년 정도 된 묵둥이 아이들입니다. 리톱스는 코너같이 두수를 늘려주지를 않아요. 두수를 늘려주지 않고 잘 안 늘려줘요. 하나가 탈피하면 거의 하나가 나오고 잘 늘려주지 않습니다. 얘네는 C309 카페오레입니다. C309 카페오레 12,000원씩인데요. 얘는 우연찮게 이렇게 한두 가 더 있더라고요. 그 많은 중에. 그래서 2두짜리를 얼른 들고 왔습니다. C309 카페오레 12,000원씩입니다. 12,000원씩. 네, 제가 비올라시도 좋아요. 비올라시. 리톱스 같으면서도 코노 같으면서도 이렇게 맑은 느낌으로 이렇게 맨들맨들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니, 아 올리바시아입니다. 올리바시아. 올리바. 비올라시는 다른 애죠. 알프리로크는 아프리카의 다른 아이. 이거는 자국장옥입니다. 자국장옥. 두 당 3만원씩. 작은 건 2만원 드리고요. 여기 큰 거는 3만원 드리고요. 작은 건 2만원 드리는 자국장옥입니다. 털블러붐도 노란 꽃들을 피워주시고요. 브롬필드도 이렇게 큰 군생이 되어서 크고 있고요. 알비니카 애기들도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알비니카 한 포트에 24,000원입니다. 알비니카 한 포트에 24,000원. 여기도 지금 이제 1년하고 1개월 정도 됐네요. 열심히 크는 우리 레슬리 아우캠피아. 이름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막 지금 열심히 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하나씩 펼쳐가지고 심어줘야 되는데 심을 시간도 없고 일도 힘들고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청법사 수영군생 2만원입니다. 청법사 이것도 화분 예쁜데다 심어두시면은 예쁘겠어요. 청법사도 은근히 물 좋아하면서 잘 큽니다. 얘는 골든 스테이트 금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금. 농장에서 번식을 하시느라고 다 커팅 군생을 만들었네요. 커팅 군생이 아니지. 커팅을 해갖고 다시 만드셨네요. 그래서 여기 커팅 자국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골든 스테이트 금이 원래 비쌌는데 번식을 하면서 키우시니까 이렇게 모양은 조금 덜 예쁘긴 하지만 10,000원입니다. 이게, 이 뭐라죠? 프릴. 요런 프릴 아이들이 저희가 번식을 하려면 잘 안 돼요. 잎꽂이를 하려면 잎을 이걸 떼야 되는데요. 이 잎이 위에 붙어 있는 이게 다 이게 붙어 있는 자국들이었어. 말라서 저절로 떨어진 자국인데, 우리가 이 잎이 붙어 있는 여기를 일부러 띄면 상처가 엄청 크게 납니다. 그래서 모양도 안 이쁘고요. 그래서 이게 농장에서는 빨리빨리 키워서 커팅 군생으로, 커팅으로 자구를 자꾸 받아내는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프릴은 아직 다른 아이들은 뭐 커팅을 하고 잎꽂이를 하고 씨를 받고 이런 게 돼 있는데 알려져 있는데 프릴은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요거는 비밀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금은 10,000원이고요. 요 프릴은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요것도 제가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모르는 프릴입니다. 캉캉부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마후로나예요. 마후로나는 요거보다 더 붉게 물들면서 햇빛을 보면 요렇게 프릴이 더 많이 많이 생깁니다. 마후로나는 좀 고급종 프릴이죠. 20,000원 아이입니다. 올해 그래도 묵어서 목대들은 정말 예쁘죠. 그 다음에 얘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군생입니다. 요거는 30,000원 아이고요. 하나는 여름에 가셨네요. 저희도 올 여름에 키우다 보니까는 잘 버티고 이렇게 잘 살아준 아이들도 있어요. 카시오 접근도 대품이 되어 있고요. 아메치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메치스들이 물을 너무 안 주면 더 미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줄기로 목대로 크는 아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소인제도 그렇고요. 너무 여름이라고 물을 안 주면 다 말라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주기적으로 주셔야 돼요. 안 주면 이게 물을 잘 못 얻어 먹으면 이렇게 줄기들이 다 말라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라서 죽은 아이들 많으시죠? 이게 애들이 물이 안 든다고만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물을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물을 뿌리가 적게끔 물을 좀 주세요. 그래서 예쁘게 키우세요. 죽는 거는 걔가 약해서 죽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펄본 베르크 금인데요. 펄본 베르크 금도 햇빛을 많이 봐야 이렇게 금이 예쁘게 발현이 됩니다. 펄본 베르크 금, 얘는 당연히 커팅 군생이겠죠. 자연 군생 아닙니다. 농장에서 커팅 군생을 만드신 겁니다. 40,000원씩이에요. 얘네는 크리스티 뷰티. 크리스티 뷰티는 입장이 두껍고 프릴기가 아주 예쁘고요. 꽃같이 생긴 아이들입니다. 크리스티 뷰티 얘는 70,000원씩입니다. 70,000원씩. 루츠도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루츠도 이제 여름엔 저도 이제 가끔 물 줍거든요. 그래서 죽는 놈은 뽑아버리고요. 살아있는 애들은 열심히 잘 살리고요. 얘는 드라큘라 철화인데요. 색깔이 참 예쁘게 물들고 있죠. 드라큘라 철화 8,000원씩입니다. 릴리패드도 굳어져가고 얼굴이 장미꽃 같으고요. 허브 장미도 물 얻어먹고 잘 크고 있고요. 청옥도 물 주고 햇빛에 있으면서 애들이 아주 다글다글 너무 예쁘죠? 햇빛이 반사돼갖고 화면이 잘 안 보여갖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거는 캐레시스 철화라고 합니다. 캐레시스 철화. 캐레시스 철화는 40,000원이고요. 얘는 이렇게 옆으로 긴 수형이고요. 얘는 동그랗게 만들어진 수형입니다. 그리고 생얼로도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색감이 아주 예쁘죠? 캐라시스 철화 40,000원 아이입니다. 올해 아이보리 하나는 갔는데 아이보리가 이렇게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얘네는 잘 버텨주고 살았습니다. 같이 물도 먹고요. 잘 살았습니다. 화사 이두 아이 엄청 예쁘죠? 화사가 여름에도 이 색깔을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화사 70,000원인데 이두아이 60,000원 드립니다. 앙주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앙주 12,000원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아이들이 참 많죠. 그리고 저희 집은 지금 몇 가지 없는데 얘 앙주는 10cm분에 심어져 있고요. 12,000원입니다. 소인제 금도 예쁘게 키워서 가을에 팔으려고 많이 심어놨는데요. 올 여름 7월달 더위에 뜨거운 더위에 애들이 많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라가지고 안 좋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그래 다시 또 막 살아나기는 하는데 죽어있는 가지들이 많이 있어갖고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됩니다.
차라리 작은 아이들은 열심히 물 먹고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집시예요, 집시. 8,000원이고요. 얘는 줄리아 아니구나. 엔젤 윙 금철아. 엔젤 윙 금철아 18만 원 아이입니다. 엔젤 윙 금철아 잘 크고 있습니다. 18만 원입니다. 얘네는 마리에나 할리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잎 하나 나오기가 정말 어렵고 작은 소형 종인데 가격이 참 무거운 아이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만 원이었는데요. 5만 원으로 다운돼 갖고 나왔습니다. 마리에나 할리 5만 원입니다. 이렇게 소형 종이고 귀한 애들이 또왜 자꾸 갖고 싶은 걸까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막 갖고 싶어서 또 너도나도 찜입니다 이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예쁜 천사들이 자리해서 코너들하고 같이 소곤소곤 난쟁이 아저씨들도 난쟁이 어린아이 둘이네. 여자아이 남자아이도요 같이 소곤소곤 잘 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파가애를 좋아해서 파가애를 여기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파가애들이 입술들이 참 예뻐요. 파가애 입술들이 참 예뻐요. 이거는 반질리도 이쁘고요. 서브 페네스트라춤도 등칫발이 아주 든든하니 잘 크고 있습니다. 서브 페네스트라춤. 이제 저는 오늘 명절 새고 아이들이 잘 있나 안 있나 물 줬는데 잘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바로 왔는데요. 애들이 물을 먹어갖고 더 통통하고 예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그리고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다고 애들이 얼굴이 틀려졌어요. 그렇게 여름에는 힘들어하고 쪼그라져 있고 색도 안 나고 그러던 애들이 입장이 통통해지고 아주 예뻐지고 있네요. 여름하고 틀리게 얼굴 모습들이 피는 게막 보여요. 그리고 물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먹을 때마다 얼굴들이 피는 게막 보이네요. 얼굴들이 너무 예뻐요. 블루드래곤도 예뻐지고요. 파차이도 파차이 맞죠? 파차이도 이제 색감이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차이도 얘네도 색깔이 되게 예쁜 애거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얘는 목대 없는 아이입니다. 만 원입니다. 목대 없는 아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만 원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카스트로라고 하는데요. 라인들이 예쁘죠? 카스트로 만 원씩인데요. 라인들이 참 예뻐요. 이렇게 뾰족뾰족하면서 아주 포스가 착착 뻗어 있는 게 아주 예뻐요. 연봉도 올해 아주 잘 버티고 여름도 잘 나고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연봉. 오늘 오후도 내일도 월요일까지 연휴니까 놀러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즐겁게 노시고요. 오늘 보름달 보시고 소원 빌고 소원 성취 하시고요.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